도착과 동시에 재빨리 오징어를 내립니다. 건조 오징어가 탄생하기까지는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오징어 할복의 달인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징어의 배를 갈라 널찍하게 만드는 할복 작업. 단순해 보이지만 손기술이 중요한 작업이라는데요. 몸을 빼는 건가? 이거요, 청지하고 눈가리하고요. 네. 애하고 턱 있는 건 다 빼지요. 말끔히 손질해서 꼬챙이에 꿰는 것까지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거 왜 사람이 일일이 다 해요? 기계 있잖아요. 아니, 기계가 안 됩니다. 왜요?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할복이 안 돼요. 아. 기계를 이거는 뭐네. 손 넣는 거는 기계를 해도 다른 건 아직까지 기계를 뭐네. 아. 어리게 숨겼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다하신구나. 네. 그것도 기계로 하면 우리가 돈을 어찌 버노. 바닷물을 머금은 오징어를 씻는 세척 작업. 이것도 역시 기계로 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해야 한다는데요. 손질한 오징어를 씻을 때도 나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탈복하면 아무래도 불순물이라든가 오징어 목통이 터져갖고 오징어 먹이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한번 씻어줘야 돼요. 씻고 밀고 또 씻고. 꼬챙이를 들어서 옮기는 것만 해도 여간 힘든 게 아니랍니다. 그러나 선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잠깐의 휴식도 허용하지 않는 갑부. 경매에서 세척까지 순식간에 단장을 마친 오징어는 바로 덕장으로 향합니다. 천만다행으로 금세 비가 그치고 작업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징어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한 꼬지에 6kg, 7kg씩 일어 나가는데 그거를 300개씩 늘어놨다가 비가 와가지고 돌 집어내야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헛고생한 거고 오징어는 하나도 못 말리고 냉장고는 또 냉장고대로 돌아가고 손해가 한 두세 배 납니다. 몸도 힘들고 손해도 보는데 자연 건조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저희는 덕장이잖아요. 기계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맛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연에서 그냥 그대로 건져 올린 맛을 자연 그대로 말려서 고객에게 보내는 게 그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온이 높은 7, 8월을 제외하고 날씨가 허락되는 한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 건조를 하는 것이 갑부의 철칙이자 성공 노하우랍니다. 반 건조 오징어는 약 30시간을, 마른 오징어는 2, 3일을 말리는데요. 맑은 해풍을 맞고 따스한 가을 햇볕 쬐며 맛있게 익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건조하다 말고 갑자기 저울을 챙기는 갑부. 대체 뭐 하려나 지켜봤더니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오징어를 꺼내 무게를 잽니다. 꽁꼼히 적기까지 하는데요. 무게를 재고 다시 걸고 이런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갑부.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징어 마르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종종마다 중량을 측정해 놓으면은 네. 맨 마지막에 피대기 잡을 때 당근 조정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말랐나 확인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누적시킨 다음에 그 데이터로 평균치를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이 아닌 실제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정도로 말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이건 저만의 방식이에요. 틈날 때마다 덕장 일을 돕긴 했지만 어깨너머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은 스스로 터득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는 경력이 있으니까 감으로 많이 했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감보다는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차를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측량을 하고 건조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방식을 저는 선택을 하고 항상 그 방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부만의 건조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오징어 품질은 점차 일정해지고 덕분에 거래처의 신뢰도 얻게 됐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오징어 건조 작업. 아직도 건조 오징어가 완성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데요. 손이 많이 가요. 말을 찍기마다 계속 다음 공정들이 계속 있어요. 어떤 거요? 지금 이거 디비고 나면 좀 있으면 또 이제 발이 마를 거예요. 그러면 네. 발을 또 뜯어야 돼요. 아,
발이 지금 이렇게 다 마르게 되면 이렇게 붙어요. 네. 그럼 이걸 한 마리씩 다 뜯어줘야 돼요. 대체 공정이 몇 가지인 거죠? 공정을 다 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공정은 그냥 기계처럼 그냥 움직이니까 요거 다음에 요거 해야 된다 이렇게 잡고 가니까 다 순서를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20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오징어 건조한다 이러면은 아 그냥 그런갑다 내려놓으면 마르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와서 못 보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 모르실 거예요 아마. 많이 남았어? 다 돼간다. 뭐 좀 먹을까? 내가 좋지. 각종 재료에 새빨간 고추장 투하. 어떤 음식인지 예상이 가시죠? 보는 것만으로도 침이 싹 고이고 소면을 더하면 두 배 더 맛있는 음식. 혜영 씨의 첫 번째 세찬 메뉴는 쫄깃한 반건조 오징어로 만든 매콤새콤한 오징어 무침입니다. 다음 타자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음식이죠. 오징어를 아낌없이 넣은 오징어 부추전입니다. 캬, 당장이라도 한 입 먹고 싶네요. 하지만 이 정도로 감탄하긴 이르죠. 화룡점정.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겉바속쫄 오징어 튀김으로 마무리. 역시 오징어 덕장의 세참은 남다르네요. 그 클래스 인정합니다. 지금부터 세참 타임 스타트. 역시 오징어 왕 아니랄까 봐 먹는 것도 남다르네요. 맛있다. 외국인 직원들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네. 항상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도 내 혼자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면 다 여러분들 덕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또 다 너희들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도 대주에서도 고맙다. 오징어 건조의 마지막을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1차 건조를 마친 오징어가 환골탈태하는 장소. 오그라든 귀와 몸통을 펴서 일정한 모양을 잡아줍니다. 힘 조절을 섬세하게 해야 하는 작업이라는데요. 늘리는 거예요? 아니, 늘리는 것보다는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늘려버리면 이게 정말 살결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모양을 어떻게 잡아주는 거예요? 쫄깃한 식감은 살리면서도 반듯한 모양을 내는 게 기술이라는군요. 우리가 알던 마른 오징어로 변신 성공.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네? 선생님 어디 계세요? 공부리 안 간다고요. 아. 아 근데 왜 못생긴 사람 오징어라 그래? 아, 뒤를 찍어봐도 왜 자꾸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왜 오징어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렇게 잘생겨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얼마나 잘생겼어요. 저도 잘생겼잖아요. 며칠 내내 비가 내린 탓에 더 공들여 말린 반건조 오징어. 수분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 살짝 얼린 다음 포장해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단일발이로 작업한 거는 핏줄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오징어 핏줄이에요? 여기 오징어 잡은 지 10시간 이내 작업한 것들만 이렇게 선명하게 빛줄이 납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핏줄이 점점 연해지면서 나중에 사라져요. 즉, 핏줄이 곧 신선함의 척도인 거죠. 주로 활 오징어를 말렸을 때만 볼 수 있는 특징이랍니다. 도매처에 납품할 오징어는 10마리씩 묶어서 포장을 해줍니다. 건조 오징어를 선별할 때는 크기뿐만 아니라 중량 체크도 필수라는데요. 오징어 크기, 무게, 수량까지 여러 번 검수를 거친 후에야 드디어 포장 완료. 마지막까지도 일이 참 많네요. 이게 한 박스 30만원짜리인데. 이게요? 네. 그냥 박스 아니네요. 네, 다 돈이죠.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상반기 매출만 약 4억 2천만 원. 혹서기를 제외한 연 매출은 약 7억 원 정도랍니다.